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2시입니다. 12시 이주영. 지호의 이주영. 그리고 이에마스타는 박용욱 선수의 진행입니다. SK텔레콤 9시입니다. 네. 박용욱 선수는 이 스타리그 본선에 올라와서 지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그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적은안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항상 네. 테란이 붙잡았죠. 네, 참, 정말 그 적에게 강한 선수입니다. 네, 아주 진짜 특이할 정도로 솔직히 박용욱 선수는 정우전 정말 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본선 최근 성적이 안 좋은데 네.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저그들이 보면 프로토스한테는 센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저그들이 하도 테란한테 치여가지고 테란전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요즘은 프로토스전 성적 좋은 저그 이렇게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입구 위쪽에 파일런 하나 찍으면서 이동. 그래도 그 오버로드를 예, 3시 쪽으로 보내냐 9시 쪽으로 보내냐 해서 저도 사실 운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잘 보내서 상대 의도 자체를 예, 빨리 파악한다는 게 그거 큽니다. 미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주영 선수 역시도 뭐 5승 중에 김성재 선수라든가 송병석 선수, 안교 선수 이런 선수들을 꺾은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종족을 만났을 때 이겨야지 다음 경기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찬은 모두 위치는 적어도 파악했어요. 양 선수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위쪽에 게이트에 짓고 있습니다. 박영욱 네, 포지죠. 포지네요. 포지 네. 네, 네. 요즘 그 레퀴엠에서 저그를 탕대할 때 프로토스들이 더블렉을 종종 하더라고요. 예, 이 포지를 짓고 캐논을 지어갖고 입구 수비를 쭉 하면서 캐논을 조금 더 연결해 나가서 예, 좀 이 앞마당 수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위치로 만들고 지금 예 캐논 야 짓기 시작하죠. 프로토스가 캐논 더블렉을 했는데 저그가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면 프로토스가 그거 수비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예 심지어는 테란의 경우에도 예, 빠른 타이밍에 그 커맨센터 하나 더 지어갖고 멀티 먹으면 저그가 빨리 테크트리 올렸을 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찰병 잡아줬고 이정 선수 예, 일단 그 프로토스들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타이밍상 저그가 비교적 빠른 그 저글링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 캐논으로 여기 수비 자체는 일단 되게 되거든요. 거의 예. 이정 선수 저거는 6개 뛰어보죠. 네, 일단 풀업으로 막혀있어서 지금 뚫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발업 저글링이면 어떻게 그냥 좀 좀 저글링 한두 개 희생하면서 본진 난입 시도해본다 해도 지금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확장 시도가 있습니다. 이정 선수 앞마당 쪽. 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초반 저글링으로 예, 더블 엑서스로 격파하기는 사실상 힘이 들고 이제는 이정 선수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더블 엑서스를 네. 견제하기 위해서 네. 무엇을 준비를 할지 예, 일단은 뭐 앞마당을 먹느냐고 이제 게스 채치는 일단은 뭐 당분간 이제 중단을 한 거죠. 어쨌건 뭐 저글링 뽑고 나서 그런 생산이죠 이제. 그렇죠. 예, 예. 뭐 앞마당 먹으려면 하여튼 미네랄을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게 좋으니까 당분간 중단했던 거고 왜냐면 다시 이제 채치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게스도. 근데 한기로 지금 드론 한기로 일단 채치를 하죠. 네. 야, 그러면 지금 이주영 선수는 빠르게 내어가서 고테크 유닛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저글링 히드라로 타이밍 러쉬로 뚫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지금? 기본 유닛 중심으로 이정 선수 네, 가스 세 마리 다 넣었죠. 예, 예, 예. 뭐 일단 예,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프루브가 살아있는 동안에 드론 한 기 붙였다가 프루브 잡고 나서 두 기를 더 붙인 예, 이런 심리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지금 예. 어떤 플레이 하나가 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선수들. 예, 예. 그 지금 그 프로토스가 지금처럼 더블랙을 하는 경우에 저그가 빠르게 그 해처리 늘리고 히드라 생산해갖고 투 해처리 혹은 쓰리 해처리 바로 히드라를 확 뚫는 예, 이런 해법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네. 박용욱 선수에게 내가 지금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예, 예, 심리전을 걸고 테크트리 올려서 뮤타디스크 생산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레어 가고 있고 앞마당 잘 돌아가면서 탄탄하게 이 양쪽 본진과 앞마당 방어 준비. 원해처리 플레이로 시작했던 이주영 선수 어차피 상대는 더블 렉서스 시간 많고요. 드론 풍부하게 생산해서 이제 부자적으로 예, 출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메탈리스트를 선택할 건지 예, 러커 쪽인지를 선택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본진 쪽 상호 웬만한 거 다 보고 있어요. 이경 선수 스파이어 올립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 또 만약에 저그가 또 투캐스를 확보하게 되면은 진짜로 스파이어를 짓고 싶은 욕심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러커로 간다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뭐 흔히 말하는 연탄 조이기를 쫙 조여놓고 멀티 더 먹고 어쨌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프로토스한테 정말 그냥 한 방러시 그냥 밀릴 수가 있고 네, 러커로 해처리... 가더라도 저글링 러커로 뚫는 스타일로 해야죠. 해처리를 보통 이 타이밍 때 이제 저그가 하나 더 늘리는데 예, 본진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멀티 쪽에 가져가네요. 네. 육상으로는 이동하기 힘든 곳에 네. 갖다 놓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히드라 러커 뭐 또는 뭐 히드라 디스크 저글링으로 뚫기 뭐 이런 쪽이었으면은 지상 쪽에다 해처리를 늘렸겠습니다만 어차피 뭐 예, 일단은 거의 뭐 온리 뮤탈리스크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니까 해처리가 섬 지역에 있더라도 뭐 상관은 없겠죠. 네. 스타게이트 본진 쪽에 가죠. 네.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에 대한 견제 박영 선수도 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커세어만으로 뮤탈리스크를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예, 본진의 포토캐논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잡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역시 이제 포토캐논 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테크트리 올려갖고 아콘도 좀 같이 있어주면은 정말 소수 커세어 좀 중규모 그 부대의 어떤 커세어는 뮤탈리스크 스커즈를 상대하기 쉬운데 소수 커세어 그리고 포톤 캐논 그리고 아콘 한두 개 이러면은 뮤탈리스크 수가 좀 되고 커세어가 예, 스커즈가 있더라도 상대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뮤탈리스 상대할 때는 프로토스도 유닛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양 선수들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본진과 확장기지 다 쓰려는데 바빴고요. 이제 곧 교전이 본격화 될 겁니다. 네, 지금 순간이 중요합니다. 네. 네, 저 뮤탈리스크, 투가스 뮤탈리스크 굉장히 무섭고 예, 약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박용 선수가 흔들려서 안 되거든요. 네. 자, 본진 상황은 어느 정도 감 잡았을 텐데, 아, 만들어진 스피어는 확장기지 먼저 건드려요. 이거 여야 봤죠, 이렇게 되면. 네. 자, 커세어 다 한지. 예, 예, 근데 지금은, 저렇게 커세어가 있고, 또 이 캐논 바로 옆에서 커세어가 이렇게, 예, 뮤탈리스크하고 신경전을 벌이면 뮤탈리스크도 사실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네. 아, 예, 예. 지금 뮤탈리스크만 두 개나 잡혔죠? 자, 앞마당 조금 툭 친 다음에 경기 뺐어요, 이죠? 야, 일단은, 예, 역시 박용욱의 더블렉은, 저그 상대로의, 예,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지금 정도의, 예, 자원량이면 이 올리 뮤탈리스크를 고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 그래, 이런 스타게이트를 늘릴 판단 나쁘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올리 뮤탈리스크를 계속 고집할지 아니면 그 예 히드라 로크 체제를 전환할지는 이주영 선수의 판단 중요하죠. 네, 그리고 바로 이곳 그 제2월트까지 돌아가고 있거든요. 별도 어려움 없이. 야, 진짜 참 재밌게 돌아가네요. 예, 어쨌건 박용욱 선수는 초중반 예, 뭐 이렇게 통틀어서 저그한테 이제 센 프로토스인데 이주영 선수는 후반이 되게 셉니다. 네. 예, 정말 후반이 센 선수거든요, 이주영 선수. 근데 어쨌건 그런 이주영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대가 박용욱이라고 할지라도 멀티 개스멀 하나 먹고 하나 더 먹고 이런 후반으로 진행이 됐으면 또 뭐 자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지금 분위기는 거의 공중전 양상인데요. 예, 박용욱 선수는 커세 리버를 운영할 것 같고요. 작정했죠. 네. 세븐의 투스코어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아 질러탄 안쪽을 찔러봅니다. 뭔 생각하고 있는지 본진까지 못 봤고요. 아 예예 발업 찔러 시위라면은 봤을 것 같은데 네. 자 문제는 확장기지가 둘입니다. 이주영 선수 자, 박용욱 선수 뭐, 전체적인 전세판도 어떻게 될지 들어가서 어떤 뭐 하이브로 테크티를 올리는지 히드라 리스크 대니아도 있는지 지금은 이주영 선수 역시 공중전 아 두 선수 아주 뭐 그 방향대로 흘러가죠. 네. 이정 선수는 아래쪽, 9시 아래쪽에다 치고 있어요. 자, 포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진 쪽 그냥 두드리죠. 스콜지. 네, 포대 하나는 그냥 적수대로. 어, 아직까지 살았죠? 격추. 예, 이정 선수 호시탐탐 뮤탈리스크로, 예, 근처에서 대회하면서 보고 있다가, 박용욱 선수의 커세어가 싹 빠지는 지금, 순간에 그냥, 와, 지금 피해가 진짜, 너무 크죠? 자, 근데 여기 공중 그냥 해주죠, 이정 선수. 이정 선수 커세어가 집니다. 아니, 커세어한테는, 그 뮤탈리스크 방어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이주영 선수는 커세어 같은 유닛한테 방어해주나 마나라 이거예요. 차라리 예, 차라리 지금 공업을 했죠. 네, 그래도 살아남은 게 생존율이 달라요. 거의 살아남았어요. 지금 이걸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용 선수의 프로 피해가 너무 커요. 네, 이거는 자원도 거의 기울었습니다. 자원 채취량이 절반에 50% 효율이 뚝 떨어졌어요. 네, 이것도 지금 진짜 일종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진짜 대부분의 저그 유저들이 상대가 진짜 또 토스타게이트 커세어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 커세어하고 대규모 싸움을 하려면 거의 방업하거든요. 네. 공업 뮤탈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전략. 대단한데요 진짜. 자 그리고
그렇고 하지만 아 본진 모세 초라해졌습니다. 네, 그럼 만들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덕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진이 날아가면 이건 아무런 힘도 못 쓰게 하겠어요. 네, 본진은 개런도 없죠. 거제어를 지킬 게 없으니까 거제어를 소환한다네요. 네, 공중으로 갔던 서전 공중으로 갔던 마룡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의 뮤탈리스크 안 가고 다른 유닛 가도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자원이 네. 안 돼서. 아 박영선 선수 표정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제 옆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에서 안겨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정 선수 한 군데 아홉 3시 쪽 박승민 접어들었고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뮤탈리스크 예 무섭네요. 이거 네. 이거 잘하면은 예, 저그대 프로토스에서 커세어 중 예, 커세어에게 많이 의존하는 프로토스 상대로 뮤탈리스크 공업을 해주는 게 앞으로 대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본진 쪽에 모였으니까 또 추가 뮤탈 또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개 남은 스타게이트 마저 파괴된 더 이상 공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다른 데서 치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퍼 스타게이트 있어봤자 몇 개 있겠죠. 모으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지지! 와 박영선수 이지영의 뮤탈에 두 스타게이트였는데 이지영의 뮤탈에 물을 꿇고 갑니다. 박영선수는 그 정도까지 예, 더블랙 성공하고, 일단 천 뮤탈리스크 공습은 제대로 잘 막았고, 투 타겟을 돌렸고, 박영욱 선수도 지금은 그때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주영 선수의, 뮤탈리스크 공습 플레이. 오늘 뭐, 지오트 선수도 다 이겼네. 네. 이주영 선수 본선 첫 승리였습니다.